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계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을 한국교회 언론에서 논평으로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의 영웅, 북한 공산당의 영웅,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짜 몹쓸 짓을 저지른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광주 태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광주에다가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잔뜩 들여서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 돼요. 이거는요, 영호남 따질 문제도 아니고, 또, 뭐, 지역 정서, 지역 감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정체성 문제입니다. 논평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체제마저 허물되는 편향된 정치가들의 문제이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시장은 강기정씨입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출신이라며 중공의 영웅이며 북한의 영웅인 정율성, 본명은 정부은입니다. 정일성을 기리는 거리를 조성하고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무려 48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며 중공으로 귀화한 인물을 지역 출신에 다하여 이처럼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 무시이다. 정일성은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고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공부하던 중 지린성에서 주로 활약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의열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1936년에는 중국의 좌파 청년들의 모임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7년 옛난으로 옮겨 중국 공산당의 유신예술학원과 중국인민항일군사정치대학에서 학습하고 1939년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공식 당원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되었다. 그의 대부분의 노래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인 6.25 남침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마오쩌둥과 저월나이가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을 돕게 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그를 북한에 들어가게 했다. 그는 이때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여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들을 한껏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1976년 12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사망하여 중국 공산당이 배려한 바바오산의 혁명투사 묘지에 묻힌 사람이다. 이 공산당 활동을 얼마나 잘했던지요. 중국 정부에서요, 혁명투사 모지에 안장할 만큼 대단한 공산주의자인 거죠. 그는 중공의 영웅이며 북한의 영웅일 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6.25 전쟁의 중공군 일원으로 직접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이다. 그런데도 광주 광역시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정율성 유적지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베이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아스럽다. 광주시가 내세울 만한 인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광주 시민들은 공산주의자를 떠받들고 추앙하는 일을 관망만 할 것인가? 이 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 광주광역시는 이런 회기한 일들을 당장 중단시켜야 하며 이로써 막대한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 지역 발전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분별 없이 아무나 기념하고 기리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상태가 좀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철저한 공산주의자. 북한의 남침, 6.25 전쟁의 중요 역할을 했던 인물. 중공에서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인물, 북한에서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인물,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이게 공공연하게 끄집어내도,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추진을 해도 가능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주종은 북한인데. 공산주의는 절대로 대한민국과 양립할 수 없는 사상 체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극이죠.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광주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호남 지역에 참 많죠. 여러분, 북한에 의해서 순교당한 기독교인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한,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목사님들은, 적어도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갈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뿌리가 유물론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거죠. 천국 인정 안 하고 지옥 인정 안 하죠. 하나님, 영, 천사, 마귀 이런 거 인정 안 하죠. 영적인 실체를 인정합니다. 모든 건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중심 못 잡고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좀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의 바로선, 말씀의 바로선 한국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선한 싸움 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